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55페이지, 매매에 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죠. 일단, 계약금 계약은 1번. 유물 계약인데,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3번.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죠. 주의하실 것은 2번인데, 자, 위약금에 관한 특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금은 위약금적 성질을 갖게 되는데,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입니다. 만약에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 대 별도로 손해배상을 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위약금을 특약으로 위약벌로 한 경우에는 이번 지문처럼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금을 뺏기는 것과 별도로 추가로 또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입니다. 매매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4번을 보시면 법원의 경매 경우, 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4번. 법원의 경매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조심하시는데,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2번을 보시면 매매 목적물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나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지 전세권이 실행됐다는 말은 없죠. 전세권이 실행됐다는 이유로 권리가 상실됐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선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3번.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X 토지를 1000제곱미터를 1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중 2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가에 속하였고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런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2021년도 문제죠.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죠.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가 있고,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기역, 을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니은, 을은 선이니까 이런 사실 모르겠습니까?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가 있고요. 디귿, 을은 대금 감액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물론 뭐할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 제척 기간인데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는 1부 읽어볼게요. 을은 단순히 그 200제곱미터 부분이 병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지금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판례인데 매도인이 그 부족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된 사실이 안 날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안 날이냐면 그 일부를 자신에게 넘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지 병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은 아니기 때문에 1번 X고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5번입니다.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매듭의 담보 측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기억, 물건의 하자죠. 다시 말하면 자전거 고장나서 자전거를 쓸수 없는 것처럼 매매 목적물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 못하는 것은 물건 하자니까 기억은 X고요. 그 다음 D급번 X입니다. 언제든지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아니죠. 저번에 앞에서 풀었던 문제네요. 5번 문제입니다. 매도의 담보증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이 일단 5번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박탈당하게 된 경우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답은 5번이죠. 6번입니다. 매도의 담보증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5번 보시면 종류 매매입니다. 그죠? 종류 매매요. 종류물의 매매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완전문 급부 청구, 다른 물건을 바꿔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조심할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완전물 급부 청구,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고 둘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 5번. 종류 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X가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5번이 답이죠. 왜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죠. 8번 문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러 가는데 일단 3번이 답입니다. 옳은 것은.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금 계약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니까 계약금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문제는 X인데 1번.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고요. 1번. 2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손해배상 예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그 계획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먼저 X가 되고요. 4번 X입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을 유효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X죠. 옳은 것은 3번이죠. 자, 임대차입니다. 최근 들어서 임대차에 대한 문제를 잘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가 있고요. 조심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1번, 잘못된 거, 틀린 겁니다.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죠.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면 대항력을 가져요.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가질 뿐이지 임차권 자체가 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임차권은 물권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가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다 인정이 돼요. 조심할 것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둘다 인정이 되지만 필요비는 임차권자만 갖고 건물 전세권자에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답은 5번이죠. 3번입니다.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청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3번도 X입니다.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임대인이 사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다음 5번 보시면 갑은 매수 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오히려 갱신을 청구하고 거부당해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임대차가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이 돼야 돼요. 만약에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갱신을 청구할 수도 없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4번이 맞는 지문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지 통고 기간을 요하지 않는다. 틀린 거죠. 자, 1번이 답이에요. 자, 나머지 2, 3, 4, 5번은 해지 통고 기간 없이 해지하는 순간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세 가지죠.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또는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임대차 보증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5번이 답이죠. 자, 왜냐하면 임차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적법한 것이니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차임은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므로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자,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다만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 특약 가능하고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인이 비용 상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X고 우리는 비용 상한 청구권만 임의 규정. 비용 상한 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강행 규정.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부속시킨 물건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에게만 필요한 특수한 용도로 부속시킨 물건이라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5번,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안 돼요.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에 해당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부속 매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건물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1번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이거는 사과나무를 식자의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갑 소유의 X 임에 대한 갑과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토지 임대차죠. 토지 임대차는 원칙인 연세입니다. 그래서 원칙인 연세이기 때문에 연말에 지급해야 되는 것이므로 매월말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장난 곳이 고쳐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을은, 2번, 을은 갑에게 복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이 X 임야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복 설치 공사를 하려는 경우, 을은 가수원 운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임대인의 보전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고요. 다만, 그러나 임대인의 보전 행위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따라서 거부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것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므로 4번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임대차가 존속 기간의 만료로 종료가 된 경우에는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3번입니다. 10번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임차물을 전대하였다. 이 경우 틀린 설명은 어느 것인가? 일단 동의를 얻어서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차에는 병은 요건을 갖췄다면 임대인 갑에게 직접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거나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요?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졌으니까. 따라서 5번, 병은 갑에게 지상물 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이 X가 되고 답이 되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이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갑소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병 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또 아직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이라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아직도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고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서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뭐죠? 4번이죠. 자, 병은 갑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갑으로부터 동의 없이 전대가 이루어졌으니까. 공을 얻어서 전대가 이루어졌다면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동의 없이 전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고에 따라서 4번이 옳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최근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많지는 않죠. 1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이 답이죠. 왜요? 비용 상환 증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를 특약으로 뭐할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죠. 따라서 1번,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무효이다. X가 됩니다. 2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물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5번에 보시면, 건물 임차인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이에요. 자, 증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합이 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한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별말 없으면 부합된 거죠. 그러니까 부합이 됐으니까 이때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증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므로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을 정도 부속물 매수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의 부속 매수권이 인정된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3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용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고 갱신 청구했다고 거부당해요.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1번처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갱신도 청구할 수 없고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1번이 X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요. 자,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청구하게 되면 언제 청구하냐면 1번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청구하고요. 이런 청구를 받으면 가액의 증가액과 지출금액 중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하게 되냐면 돌려받는 임대인이 선택하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아닙니다. 돌려받는 임대인이 선택하게 되므로 2번이 X고 2번이 답이 됩니다. 5번입니다. 앞에서 풀어본 문제죠. 그죠? 답은 뭐죠? 3번이고 중복 문제네요. 자, 도급에 관한 문제죠. 1번. 도급에 있어서 하자 보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답은 뭐죠? 4번인데 제척 기간이죠. 수급인의 담보 책임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아니라 1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바로 기출문제 들어가죠. 기출문제도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도급에 대해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 470페이지 1번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5번 보시면 기성고에 따라 이미 완성된 부분이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보수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 공사대금에 한정된다 했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성 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공사대금에 대해서 동시 이행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번이죠. 도급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4번 보시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는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 보시면 도급인은 이르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의 하자, 성취된 부분의 하자가 있다면 완성되기 전이라도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의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 옳은 거죠? 자, 2번이 답이죠. 아까 했죠, 그죠?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데 건물이 이미 완성된 상태예요. 건물이 완성된 상태라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계약 자체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므로 답은 뭐죠?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넘겨줘서 5번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이 답인데 하자가 중요한 경우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의 X는 목적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기 때문에 완성시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6번, 도급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5번 보시면, 도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해. 원래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죠. 그렇지만 현저히 초과한다면 그 작은 것을 이유로 동시이행변권 행사할 수가 없겠죠. 신의 측상. 따라서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하자에 가름하여 손해배상 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네요.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죠. 자, 3번입니다. 도급인의 파산 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원칙적으로 어떠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하게 되는데 파산 선고를 이유로 해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의 명문을 규정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위임으로 갑니다. 자, 474페이지 1번입니다. 위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4번을 보시면 위임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공지하면 안 되고 통지죠. 그러니까 통지를 해야 대항하는 거죠. 통지하지 않으면 뭐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종료 사유가 있으면 이를 통지하거나 이를 알아야지만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지하면 상대방이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수임인의 보수 및 비용이나 설명도 틀린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보수는 후불입니다. 일 끝나고 받는 거고요. 사무처리 끝나고. 비용은 선물. 비용은 사무처리 시작하기 전에 받는 거고요. 그다음 위임병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어야지만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최근 기출 문제죠. 위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위임 계약은 쌍방 모두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위임 계약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 따라서 4번, 위임 계약에 따라 수임인이 사무 처리를 시작하였다면, 위임인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위임 계약은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2번, 위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고, 같이 기억할 것은 4번인데,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X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2번이고 4번과 함께 꼭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위임 계약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보수는 후불입니다. 비용은 선불이에요. 비용은 먼저 받는 겁니다. 3번. 수임인은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 사무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X. 비용은 선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위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이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위임 계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했다면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마치 대리인이 복들인 선임한 것처럼. 따라서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라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지금 기출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는 이유는 부당이득의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른 부분과 뭐가 되세요? 결합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부분과 결합이 돼서 부당이득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설명 틀린 거죠. 자,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자가 선이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악이면 전부고,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3번을 보시면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도
계약 당시 선이라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충분한다 X가 되고요. 아, 안 때부터는 악이니까 이익 반환 의무에 책임이 있는 거고요.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채무의 변제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미리 변제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변제한 거잖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예요.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두 문제가 있네요. 1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첩 계약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해주면 첩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냐 문제인데, 일단 등기해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해요. 그래서 첩인 상대방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갑은 불법 원인급여 수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요.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급여로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그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5번, 불법 원인급여임의 의의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시면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란 계약 당사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네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고 이것도 다른 부분과 결합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5번 보시면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변제자 대위, 손해배상한 사람은 채무자의 권리를 뭐죠? 대위할 수 있는 거죠.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대위하기 때문에 5번이 X가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 도급인은 수급인의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알아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물을 처리하는 것이니까 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공동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5번이 답인데 공동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공동 불법행위자 간에는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했다면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인 갑의 손해배상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을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불 넘어 손해배상을 했더라도 을은 갑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치유로 소멸한 후라 하더라도요. 답은 5번. 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죠. 1번,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고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보시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적당한 처벌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죄 광고를 명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원은 적당한 처분을 명함으로써 사죄 광고를 하라고 명할 수는 없게 했거든요. 따라서 사죄 광고를 명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입니다. 불법 행위라는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자, 3번을 보시면 가배가실로 을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뭐 위제를 좀, 뭐 손해가 있든 없든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갑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을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은 3번입니다. 재산상 손해가 있든 없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자, 3번 문제죠. 불법행위라는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하자로 타인에게 손을 입혔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요. 점유자가 모든 주유물을 다 기울였다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X. 1차적으로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을 보시면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X예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요. 만약에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으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점유자가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점유자에게는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 하는데 문제를 읽어보죠. 갑 회사에 근무한 을은 갑의 관리 감독 부실을 이유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병읍과 공동으로 정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정에게 1억 원의 손을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5번을 보시면 정이 병에게 손해배상 채무 중 5천만 원을 면제했어요. 그러면 정이 이제 을에게 5천만 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을과 정의 관계는 부진적인 연대 채무거든요. 따라서 정은 을에게 5천만 원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공동 불법행위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일단 기억 보시면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 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X죠. 인식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갑이 운전하고 있는 차량과 을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차해서 충돌하는 바람에 을의 차에 타고 있던 병이 다쳤어요. 그러면 갑과 을의 과실로 병에게 손해를 입었으니까 병은 갑과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고요. 충돌할 때 같이 행위를 한다는 인식 같은 거는 뭐죠? 없었겠죠. 다시 말하면 함께 공동으로 행위라 불법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더라도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억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에 대한 상기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공동 면책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습니다. X고요. 3번.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 채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시 말하면 구상권에 대한 채무는 연대 채무는 아닌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D것이고 답은 2번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죠. 갑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기억, 갑의 보호감독을 받는 심실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감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당되는데 감독자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책임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기억은 포함되는 거죠. 니은번, 피자집 사장 갑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사용자 책임이죠. 따라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대한 주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니은도 해당이 되는 거죠. 디귿번, 갑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절로 인하여 공작물이 임차인 손해를 입힌 경우, 이거는 면책조항이 없죠. 따라서 기억 니은에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 및 적중예산 문제 풀어봤고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번 이상 반복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그동안 수업 들으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시험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